네, 꿀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토트넘과 첼시가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양팀 모두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치는 바람에 좀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경기 끝나고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의 램파드, 첼시 램파드 감독인데요. 램파드 감독은 이제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경기가 진행됐다. 우리가 많은 볼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을 했고, 공격도 훌륭했고, 손흥민과 케인에게 이제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골키퍼도 이제 잘해줬는데,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만큼 충분히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라면서 좀 아쉬운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오늘 무승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좀 명확해질 것이다. 왜냐면은 첼시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우승을 다툴 수도 있는 팀들인데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하는 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못 갖고 온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램파드 감독이 좀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기를 소유권을 아주 현명하게 지배를 했고 토트넘은 우리를 좀 어렵게 했다라면서 토트넘을 칭찬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제 무리뉴 감독도 한번 살펴보면은 무리뉴 감독은 이제 스탠퍼드 브릿지 이제 뭐 첼시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어려운 경기인데 이제 무승부를 거뒀다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리버풀과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서 리그 1위로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그 1위를 유지하는 것도 환상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나는 그것을 환상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 토트넘 선수들에게 그런 뭐랄까 우승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첼시를 상대로 비겼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큰 동기부여를 가지려는 선수단에게 좀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무리뉴 감독은 이제 성격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상대를 너무 존중했다. 이제 무리뉴 감독이 뭐 토트넘 아마존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뭐 XX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젠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길 수 없다. 상대를 괴롭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주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감독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선수도 오늘 도박을 하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 보통 선수들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에서 이기곤 하는데 특히 마지막 15분 동안 그랬다. 보면은 경기 오늘 막판에도 양팀 모두 실수가 한 번씩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골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좀 득점 없이 무승부가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토트넘이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치르는데 또 경기는 이제 안방에서 치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락다운이 뭐 일부 지역에 풀리면서 2,000명의 팬들 입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걸 두고 또 무리뉴 감독이 2,000명의 팬들이라도 토트넘에게는 큰 선물이다. 그래서 뭐 다음 경기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불태웠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영국 풋볼 런던, 이제 런던 지역지죠. 거기서 평점을 매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4점을 받았고요. 이제 뭐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평점인데 케인 선수가 5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제대로 좀 활약하기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아까 램파드 감독 역시 케인과 손흥민을 잘 막았다,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였고, 양팀 모두 좀 먼저, 뭐랄까, 수비를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좀 서로의 약점을 한 번씩 노리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특히 좀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상황에서 움직임이 일품인데, 첼시가 그 공간을 내주지 않다 보니,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칠 수 없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뭐 손흥민 선수만 혹평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첼시의 지에흐 선수나 베르너 선수 같이
공격수들, 뭐 첼시의 공격수들 모두 평점 4점을 받았을 정도로 좀 이제 똑같이 양팀 모두에게 혹평을 내렸기 때문에 뭐꼭 손흥민 선수 팬분들께서는 좀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경기 양상 패턴상 손흥민 선수 같은 타입의 공격수가 제대로 공격을 펼칠 수 없, 없은, 없는 경기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중에 또 유로파리그 원정을 갔다가 주말에 아스널이랑 이제 또 리그 홈 경기가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이 리그 10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9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좀뭐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지난 9월 뉴캐슬과 1대1 무승부 경기 이후 처음으로 서로 골을 넣지 못했던 경기가 이번 첼시전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첼시전이 어려운 경기였었고, 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또뭐 다음 주 경기에는 뭐 득점포를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또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